이집트를 떠난 히브리 노예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실제 거리로 치면 한 250마일쯤 돼요. 그러니까 40년씩 걸릴 길은 아닙니다. 보작 두 주 남짓이면 갈만한 거리인데 왜 40년이 걸렸을까? 여러분 아세요 그 이유를? 질문만 하면 입을 꾹 다무시죠.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들이 길을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자들은 지도를 볼 줄 모르고 남자들은 길을 물어보지 않아요. 이상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길을 잘 아는데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길을 잃어버려도 안 물어봐요. 오래전이지만 시카고에서 누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는데 그때 GPS가 없던 시절에 제가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엑싯을 하나 놓치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차를 세우고 그 집에 전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길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으련만 내가 찾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한 40분을 돌았는데 아내가 이제 화를 내면서 빨리 길을 물어보라고, 아니 다 왔다고, 여기 금방 내가 다 안다고. 그리고 더 20분을 더 가다 1시간 동안 결국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더니 한 블락 떨어진 곳에서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쳐서 광야를 간 여정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33장이 그 여정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가리켜서 민수기 8장 2절은 40년 동안의 광야길이라고 표현을 했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행한 설교에서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광야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죠. 뭡니까?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제가 읽다가 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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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다가 지쳤어요. 네. 읽다가도 지치는데 그 길을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진치고 떠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리고 실은 이게 인생이죠. 그들이 걸었던 길은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종종 쓴물밖에 찾을 수 없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들 지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드물기는 했지만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세워져 있는 엘림 같은 곳을 지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머물지 못했습니다. 또 떠나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남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정주하고 싶은,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한 곳에 머무를 수 없고 끊임없이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 노래하기를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그랬죠. 어느 목사님이 이 노래를 찬송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2002년 여름에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해 12월부터 시카고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포트웨인이라고 하는 곳에 1년 동안 설교 목사를 했어요. 물론 그 후에 제가 그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1년 동안 설교 목사를 하면서 주말이면 가방 하나 챙겨서 3시간 반 드라이브해서 가서 예배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주일 오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53주 동안 했어요.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벗어난다는 게 일단 기뻤고요. 또 목사로서 매주일 계속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가난한 유학생이 매주 꼬박꼬박 강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그러다가 과속 티켓 한번 받으면 그 주 사례비는 다 없어지고 말았지만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제가 그 53주 동안 매주 가방을 쌌다 풀었다 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목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저 가방을 쌌다 풀었다 하는 거, 그게 인생이고 그게 목회다. 끊임없이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 그것을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산다는 거 별거 아니죠. 그저 가방 하나 쌌다가 풀었다 하는 건데 이것만 깨달을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해지고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이 진치고 떠나고가 반복되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떠올려봤어요.
그들이 진을 치고 떠났다고 소개되는 장소가 모두 42곳인데 그 42곳은 지리적인 환경도 달랐을 것이고 또 주변 환경도 달랐을 거예요. 머물렀던 기간도 달랐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밖에 머물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1년 이상 머물렀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곳은 빨리 떠나고 싶은 곳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마치 엘림같이 12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우거진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는 떠나고 싶지 않기도 했을 거예요. 망설였겠죠. 또 떠나야 되나. 여기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다른 곳은 언급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가나안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40일간 직접 가나안을 답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가나안에 못 갑니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우리 가나안에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도 땅을 다 분배를 마친 이후에도 그들은 괜히 왔다. 여기 오지 말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2곳을 전전하면서 계속 갈등했을 거예요. 처음에야 고된 노예 노동을 벗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이집트를 떠나는 게 신났겠죠. 하지만 곧 음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공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괜히 떠나왔나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했죠. 또 조금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여기 괜찮다 여기 머물면 안 될까 이런 갈등을 반복했을 거예요. 뭐하러 힘들게 가나안까지 가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거기 가보지도 못했고 거기가 뭐 좋다는 보장도 없는데 뭘 거기 갈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주기로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다 끊임없이 천명하지 않았다면 한 곳 한 곳을 거쳐갈 때마다 열두 지파가 서로 눈치 봤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차지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 머물면 좋겠는데? 서로 아주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이고 또 갈등하고 또 부딪히고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이야기를 기록한 민수기를 읽으면서 또 가나안이 약속되고 실제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읽으면서 그리고 인간의 엄청난 구원 사건을 기록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하고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명대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광야를 걸어갔던 그 모든 사건은 모세가 한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두지파 지도자들이 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 후에 그 자손이 큰 재물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오래전에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오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종살이하는 이집트의 고통에서 그리고 바로왕의 굴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애굽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루어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 노정, 그 진행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갔으면 한두 주면 됐을 만한 거리를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그 일정을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걸은 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또는 잘못 길을 들어서 그렇게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크로 얘기했던 것처럼 길을 묻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있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얼주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정, 그 일정,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따라 이루셨다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 광야길 40년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국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 애틀랜타에서 와게 살게 된 것 우연도 아니고 내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내가 주는 땅이라고 하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 말이 우리가 무슨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 뜻도 없이 그저 꼭두각시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리의 응답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에 이스라엘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이스라엘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있는데 3절 보세요.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날이 언제라고요?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이 유월절 다음 날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 모든 장자들을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째로 태어난 그 짐승과 사람을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월, 패스오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저들은 애굽을 떠나기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왔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면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고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의 속죄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출애굽기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월절 없이 출애굽이 불가능한 것처럼 출애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가나안 행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과 희생의 제사를 통해 오늘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속죄 없이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은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 그 시간이 없이는 구원이라든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언제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그 사이의 역사의 새로운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속죄의 피로 말미암는 사죄의 은총 없이는 걷던 삶의 행진도 역사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예수 피로 살아나지 않으면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속죄의 피를 받은 자만이 세상에서 나와서, 억압에서 나와서 세상을 이기고 힘있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출애굽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몰래 도망쳐 나온 게 아니에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떳떳하게 그 애굽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가를 요구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의복과 은금 폐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60만가량, 그것도 장정만 60만가량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래 도망치듯 야반도주하듯 나온 게 아니에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3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심으로 전 애굽의 절망의 곡성이 진동하게 했고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어요. 그 열 가지 재앙은 다 사실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결국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출발해서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셔서 40년 동안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인도와 방패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40년 광야길에 아침이면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길쌈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셨어요. 질병을 이기게 하셨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실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시간이 그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길, 우리의 인생길도 힘들고 역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33장을 계속 관통하고 있는 진을 쳤고 진을 쳤고 그들은 계속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게 마흔 곳이 넘는 곳에 진을 치고 떠나는 과정에서 저들은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연약함이 있었고 실수를 연발했죠. 그런데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면서도 저들은 범죄한 시간이 광야길이었지만 저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은 점점 멀어지고 가나안은 점점 가까워져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고 말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수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이고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일지언정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의 행진은 개인의 행진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진이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 그랬어요. 대오를 이루었다. 질서 있는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로 떠나온 게 아니에요. 각자 도생으로 광야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인도를 따라 대우를 지어서 질서 있게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위에 부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는 그 은혜 안에서 질서 있는 행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 공동체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문란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셔서 저들을 심판하기도 하셨죠. 반역하는 고라와 그 일당들을 불로 태우고 연병으로 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비로소 그냥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각자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대우를 이루어 천성을 향해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51절에 보시면 들어가거든이라는 표현이에요. 들어가거든이란 우리말은 마치 가정법처럼 느껴지는데 만일 if라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성경도 if라고 번역하지 않고 when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들어갈 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 어쩌면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곳에 간다.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으로 무엇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천성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끝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결론만큼은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결코 운명의 장난일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과 명령을 따라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역사는 흥망성쇠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 40년을 회고하게 했습니다. 그 역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신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는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노정을 따라 진행된 역사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역사는 결코 유월절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속죄 없이는 교회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뜻 아닐까요? 광야 역사는 본질적으로 애굽을 떠나는 역사였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호와의 권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철두철미하게 공동체 의식을 가진 광야의 행진이었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럽게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요. 희망은 역사보다 더 앞서고 위대합니다. 역사가 희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저마다 조그마한 창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창문에는 희망이 들어오지 않고 두려움만 들어온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창문이 희망의 창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들어올 수 없고 희망만이 들어오는 그런 창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결정적인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이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권능이 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노정,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 약속의 땅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실까요?